아니 망하긴 누가 망해?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소문 쫙 났는데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고. 아,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다음번 모임에는 내가 쏠 테니까 다들 나오라고 해. 뭐? 아니 모 대표가 왜 못 나와? 정말? 아니 정말로 결혼이 깨졌어? 신여사가 그 집 상견례하던 날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봤대요. 어머,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. 아, 그럼 진짜겠네. 어? 아니 남 안 좋은 일에 웃기는 누가 웃었다고 그래. 난 웃었는데. 아우 모 대표 안 됐다. 아 그래요. 다음 모임에 우리 또 봅시다. 어? 어 그럼 그렇지. 어? 만두집 딸이랑 PJ그룹 아들이랑 혼사가 가당키나 하니? 어? 아 역시 우리 민희를 그 집에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망했네.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. 엄마 웃다가 울다가 왜 그래 무섭게? 태몽을 기가 막히게 꿨는데 못 쓰게 됐으니까 그렇지 임마. 태몽? 엄마 태몽 꿨어? 그래 용이 아주 나한테 쑥 들어왔단 말이야. 아, 우리 민이 시집가서 용 같은 아들 낳나 했더니 혼담도 못 건네보고. 아, 아까워서 미치겠다 진짜. 용 태몽이면 좋은 거야? 당연하지. 귀한 아들 낳는 꿈인데. 아들? 아들이란 말이지? 아니 이런 밥통 같은 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? 엄마 용 같은 손주는 곧 볼 거니까 너무 걱정 마셔. 얼랄라. 아니 이게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? 웃기는? 복장 터져. 내가 요즘 같아서는 콧구멍이 12개라도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다 진짜. 용? 아들? 아들?